사그라드나 싶던 코로나19의 불씨가 이태원 확진자를 중심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지역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늘어나는 확진자 소식에 또다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진 속도가 매섭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는 102명. 지역별로는 서울 64명, 경기 23명 등 수도권의 확진자가 집중됐습니다. 이 같은 확진자 분포 추이에 서울 주요 상권 역시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또 클럽도 문 닫다가 다시 오픈하고 조금 사람들이 모여드는 듯 보였는데 또 이제 이태원 때문에 여기 홍대도 또다시 문 닫게 그렇고 이제 계약도 연기되고 하니까요. 또 썰렁해졌어요. 아, 저희는 거의 60, 70%, 70%? 많게는 80%까지 다 클럽 손님이었어요. 클럽 직원들, 클럽 오시고 뭐 대기하시는 분들. 당분간 계속 힘들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전날부터 접수가 시작된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로 급감했던 자영업자의 매출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발 확산 추세가 소비 심리를 다시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좀 어느 정도 대응을 잘 했고 이제 회복에 대한 관점에서 쳐다보는 시점에서 확진자가 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우려가 되는 거죠. 이 시점에 대한 우려들이.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됐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엔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민입니다.